안녕하십니까. 식중독 예방과 김주원입니다. 개학 초기에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식중독을 예방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학교급식 소 등을 대상으로 오는 8월 16일부터 29일까지 전국 합동점검을 실시합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보관 행위, 식재료의 위생적 취급 및 보관 관리, 식품 용수의 수질 관리 등이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급식시설이 있는 전국 모든 학교의 학교장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학교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급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